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장해온 수종 생물에게는 그에 걸맞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. 그 중에서도 수종 생물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수조는 물고기들에게 있어 더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수백 톤의 수압을 견뎌야 하는 수조 간의 외벽은 일반 유리가 아닌 특수 아크릴로 설계되어 그 두께가 자그마치 20cm에 이른다고 한다. 여 뒤에 보이는 수조는 유리벽이 아니라요. 아크릴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 수량이 한 200톤이 되거든요. 그래서 수압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 두께는 200mm, 즉 한 20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수조는 수압, 대형 어류가 부딪힐 때 충격을 고려해서 파열되지 않게끔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. 따라서 수족관에서는 아크릴을 여러 겹 겹쳐 제작한 특수 아크릴을 사용한다. 이러한 아크릴 수조는 유리에 비해서 투명도가 뛰어나 수조 속 물고기들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